정말 멋지다, 창규. 창규가 엄마보다 더 빨리 들어왔어. 잘했어. 창규가 꼬리점에 들어온 시간, 엄마는 마라톤이 한창. 철인 3종 경기의 마지막 관문, 이제 정말 정신력과의 싸움인데요. 한 바퀴. 안 힘드세요? 그냥 웬만해요. 아 진짜요? 전 죽을 것 같아요. 들으십니까 이 거친 숨소리. 걷지만 않으면 돼요. 11시 10분에 들어가야되는데 우리 챙겨봐야 되는데. 목적지를 앞에 둔 사람들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요. 아 죽겠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깨야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의 순간. 이 기쁨을 위해 그들은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자신과의 도전에 승리한 사람도 그 도전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도 오늘만큼은 모두가 환희의 주인공. 화이팅. 당구 수고했어요. 그쵸. 가족들끼리 앞으로 계속하고 저도 한 이제 2-3년 후에는 저도 입문해야 돼. 어? 근데 갑자기 아빠의 손을 놓고 달려가는 창규? 어디로 가나 했더니 아하, 꼬리점에 들어오는 엄마를 마중나가는 건데요. 77년생 엄마와 7살의 아들 동반 꼬림. 일단 기념사진 찍고. 아 좋은데요? 창규도 내년에 나올래? 내년에 나온대요. 철인이라고 해서 일단 단어 자체가 예, 무서운 것 같은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걸 끝까지 이겨내므로써 그 즐거움을 얻는 자신과의 싸움에 도전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보지 않고는 절대 모른다는 트라이애슬론의 매력, 그 뜨거운 열정과 함께한 특별한 오늘이었습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서 발병하기가 쉬워 노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관절질환. 그러나 뛰어가다 갑자기 탁 멈추는데 몸이 확 접히는 거예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를 계속 절어요. 작년에 수술하고 지금 재활 다 돼가지고요. 예. 유명 연예인들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든 피해갈 수 없다는 관절질환이 있다는데요. 뼈가 썩는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요. 심각한 경우 관절이 괴쇄해서부터 극심한 통증까지 유발한다는 이 질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병의 원인이 되는 부분은 고관절이었습니다. 네? 고관절이라고요? 고관절이 뭔지 아세요? 고관절이요? 고관절 다리. 고관절이요? 고관절이 무릎 끝인데 고관절 아니? 관절 중에 고... 어깨? 고관절이라고 뭔지 아세요? 고관절? 고관절이요? 네. 어? 정말 아시나요? 어떤 건지 아세요? 여기 관절... 아... 글쎄요, 저긴 잘... 이렇게 몰라서 키우는 병 고관절은 흔히 엉덩이 관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골반과 다리를 연결해주는 곳에 있으며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중 하나입니다. 사타구니 쪽에 있는 관절이죠. 절구처럼 생긴 비관에 공모양의 대퇴골두가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요. 과연 이 관절 질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고관절 씨의 일상에 그 원인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기로 유명한 고관절 씨. 오랜만에 만난 조카들의 방문에 낮부터 반주를 즐기는데요. 아니 무슨 낮에부터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아 적당히 마시면 안 돼? 이런 아내의 말 위에도 아랑곳 않고 술을 마시던 고관절 씨. 그때 평소 앓고 있던 허리디스크 통증을 느끼게 되고 역시 챙겨주는 건 아내밖에 없는지 허리디스크 약과 피부질환 덕에 먹고 있던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아내의 정성도 몰라주는 강큰 남편. 물떨이에서 물 좀 더 갖다 줘. 끊임없이 아내를 부려먹기만 하는데요. 이 아내는 귀여운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발 걸어요. 아니 무슨 긴장 날 쳐. 그렇게 화장실로 들어간 고관절 씨.
몇 분이 지나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